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김동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교과과정 설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밥 먹을 때 개꿀 강좌를 만들겠습니다. 밥 먹을 때 개꿀. 자, 이제 볼까요? 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전설의 딱 한 강좌. 바로 미라클 리듬 라인 복화 필수엔 종합 2024년. 전설의 딱 한 강좌. 이 강좌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수능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뤄줘. 선생님 단어 강의 듣고 잘 따라오면 다른 단어책 안 봐도 됩니까? 안 봐도 됩니다. 6,700개의 언어를 다 끝냅니다. 100%. 단어 때문에 자기가 성적이 안 올랐다면 메가에 믿고 잘 오신 겁니다. 김동력에게 잘 오신 겁니다. 자, 저희가 이 강의를 잘 들었어요. 필수엔 종합. 자, 단어를 잘 들었더니 선생님 좀 수거도 좀 해결해 주고 싶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강좌가 완강되어 있습니다. 수거편이. 근데 아셔야 될 게 보면 이게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필수엔 종합 중에서 필수편 동사 완강후 다시 한번 필수편 동사편 완강후 얘와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얘와 병행하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필수편 동사편 완강후 병행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필수편 동사편에서 어휘와 언어와 단어와 관련된 기본 소양의 어떤 지식들을 잘 가르쳐요. 이거를 잘 하셔야지만 되게 쉽게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편까지는 완강한 후 필수편, 수거편을 쫓아와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보면 이런 친구들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런 단어라던가 이런 단어를 헷갈린다. 봐보세요. 요런 단어를 헷갈린다. 그러면은 뭐냐면 중학 영단어가 떠 있는 거야. 어떤 영단어? 중학 단어가 반드시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 영단어를 해결해 줄 강좌가 필요하긴 있어요. 근데 제가 자기 스스로가 중학 영단어를 못 하는 걸 인정하고 가자. 그래서 강좌 이름도 뭐냐면 밑바닥 영단어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 강의를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해요. 왜? 자기가 단어를 외워도 이제 구멍이 떠 있는 게 있거든. 고등학교 단어를 외워도 그 구멍을 다 막아줘, 얘가. 2067개 어휘로. 여기는 boy, girl, sky, door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뭐냐면 중학 밑바닥 영단어가 있어요. 얘는 처음부터 병행하셔도 좋아요. 자기가 뭐가 떨어진다. 선생님 전 중학 영단어 지금 보니까 저예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저예요. 이거 딱 보니까 저군요. 그럼 뭐야? 중학 밑바닥 영단어를 병행하는데 이거는 초기부터 변형해줘. 1강부터. 얘는 동사 완강후 변. 얘는 뭐라고 했는지 초기부터. 초기부터 병행을 하셔도 좋아요. 초기부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자, 사관, 경찰, 기출, 예상. 난이도가 높습니다. 사관, 경찰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관은 여기까지 하시면 좋은데 경찰은 어렵게 공부하면 어렵게 공부할수록 좋아요. 경찰은. 그래서 어떤 강좌가 있냐면 이 강좌 이후에 100% 심화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경찰은 여기까지 플러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 강좌는 뭐냐면 수능 영어의 특징은 뭐냐면요. 동의어와 대용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의어를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울수록 독해가 빨라져요. 독해가 빨라집니다. 가령 영어 지문에서는 뭐가 나 번영하다란 영어 단어를 할 때 만약에
Thrive가 나왔어요. 근데 1번부터 5번 선지에서는요, Prosper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동의어를 많이 외우면 대용어를 많이 하면 너무나 독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보니까는 얘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던데 이 속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1번부터 5번의 선지에 보니까 속성이라는 영어 단어로 property라는 단어가 쓰였다 이거야. property.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빈출 동의어. 빈출 동의어.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아, 자기가 조금 더 단어의 인지력을 높여주겠다. 알겠습니까? 좀 이런 걸 정리해주는 강의를 원한다라고 하면요. 미필종에 있는 요거, 요 강좌. 근데 요 교재가 얘야, 얘. 이 교재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 교재로 그대로 쓴다고, 요 교재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단어를 못하면 영어를 할 수가 없어. 왜? 남의 나라 말이니까 벌써 단어, 영어가. 그리고 단어를 못하면 뭐예요? 그쵸. 성적 상승에 어느 한계가 와요. 특히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갈 때 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면 이 단어 강좌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필종 강좌가 제일 중요하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집중. 선생님 전 수거 강의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동사편 완강하고 같이 듣고. 선생님 저는 강의 들어 제가 보니까 중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영단가 떠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중앙 밑바닥 영단을 초기부터 병행하면 좋고. 됐습니까? 경찰을 준비한다. 사관을 준비한다. 사관 듣는 친구들은요. 요 강좌 하나만 준비하면 경찰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100% 심화까지 병행하시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에서부터 확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필종. 처음에 딱 들어오면 미필종 들어오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너무 부족하니까 이거 먼저 들을래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수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호기심이 떨어져.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뭐 성취도가 떨어져요. 적절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적절하게. 그게 바로 미필종이에요. 그러니까 미필종을 처음에 들어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옆으로 갑니다. 자, 선생님이 메가에서 지금 13년 강의하고 있고요. 또 메가랑 또 10년 장기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메가에서 25년 동안 잘 강의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죠? 딱 두 강좌 때문이에요. 바로 단어 강의하고 이 ABC 차근차근 독해 강의. 딱 두 강좌로 제가 젊었을 때 쓸었습니다. 딱 두 강좌로. 근데 이제 보시면 저게 아들이면 제가 딸이에요. 아, 저게 딸이면 얘 또 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강좌. 그래서 ABC 차근차근 독해는 뭐냐면 ABC 차근차근 독해는 단어의 조합 능력을 키워주는 거야. 자, 단어 외웠죠? 이제 뭐 해야 돼? 단어를 조합시켜야 되겠잖아요. 이게 단어의 조합 능력을 키우는 거야. 조합 능력. 이거 문법이랑은 틀려요. 문법은. 왜냐면은, 자, 피디님한테 물어볼게요. 어른들이,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문법 몰라도 말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도 문법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냥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단어를 그냥 조합시키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문법이랑은 틀린 거예요. 그냥 말에 쓰는 것들이거든. 말을 쓰는 패턴들이거든. 그래서 뭐냐면 단어를 암기했어. 단어를 조합시키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데. 단어를 조합시키는 능력.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여기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시너지 효과가 왕창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냐면 두 강좌는 병행하면 병행할수록 완전히 시너지 효과다. 그래서 ABC, 벌써 ABC 차근차근 독해잖아요. ABC 차근차근 독해. 이건 이제 1단계가 있고 2단, 같은 교재로 합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병행하시면 단어의 조합 능력, 단어 자체를 암기하고 단어의 조합 능력, 단어의 쓰임, 단어의 조합과 쓰임에 대한 이야기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있어야죠. 그럼 이제 뭐냐면 내가 단어도 알고 있고 단어의 조합 능력도 돼. 됐으면 그럼 답을 찾아야 되겠죠. 답 찾는 포인트, 글의 흐름. 답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8지문 구조와 유형별 독해. 그래서 기본편, 응용편, 실전편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밥 먹을 때 개꿀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뭐야? 밥 먹을 때 개꿀. 밥 먹을 때 개꿀. 밥 먹을 때 개꿀. 그래서 올해 2024년에 가장 중요한 강좌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개꿀 강좌를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자, 선생님 볼까요? 자, 보세요.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세 종. 첫 번째, 단어를 모르는 애들. 두 번째, 단어를 알고 있는데 단어의 조합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 난 단어도 알고 있고 단어의 조합 능력도 있는데 글의 흐름을 답을 못 찾는 애들. 자, 그러면 세 개에 대한 뭐야? 시작. 답이 나온 거야. 첫 번째, 난 단어를 몰라. 단어를 몰라. 됐죠? 그럼 두 번째, 난 단어를 알고 그 단어에 대한 조합 능력을 키우고 싶어. 조합 능력을 키우고 싶어. 조합 능력을 키우고 싶어. 이제 뭐 하고 싶어? 글의 흐름과 답을 찾고 싶어. 답을 찾고 싶어. 다 뭐야? 밥 먹을 때 개꿀 강제로 만들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올해는 단어 강의부터 밥 먹을 때 개꿀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1, 2등급 단어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어 1, 2등급 단어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어는요 남의 나라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가 여러분들을 이끌 것입니다. 단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제가 완벽하게 단어 암기, 쓰임, 활용까지 완벽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김동렬입니다.